아프리카 형님들 1,000명 이상 이탈한대. 형님들, 우리 좋았잖아. 아니, 우리 좋았잖아. 아, 형님들. 갑자기 나가시면. 아, 나 옛날에 생각난다. 막 나가려고 할 때. 켜놓고 나가라고. 켜놓고 딴 방송 보라고. 고고. 자, 이제 우리가 18렙이니까 대충 이제 모다노수 여기 킹국수 했고 왼쪽 다 했고 오른쪽 다 털었거든요. 이제 여기 이제 모그로슈 오우거들이 좀 남았어요. 얘네들 이제 좀 토벌을 해야 돼요. 얘네가 이스트블루 그 원피스로 치면 이제 아론 일당하고 거의 비슷해요. 요 스테이지 최종 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모다노스의 최종 보스 여기 사는 이제 모그로시 일족 오우거들 정예 오우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대장이 있습니다. 초크술이라고. 그래서 초크술 잡으면 됩니다. 붉은 마루? 여기는 이게 없네. 20 찍고 잡죠? 쫄려? 갓성의 민병대나 깨주세요. 갓성의 민병대가 뭐야? 서부역병지대? 아, 서부몰락지대? 이거? 서부몰락지대 다 초토화 내놨는데? 그래, 그럼 이제 갑니다. 자, 도와달라고 하니까 갈게요. 자, 대중교통 이용하시죠. 저는 다 깼죠.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이 병건재검이라는 사람이요. 한 40번 죽었을 거예요. 개복치야, 개복치. 그냥 조금만 눈 떼면 그냥 뒤져버려. 그니까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래가지고 15렙 정도만 되면 그냥 돌연사. 지금 몇 렙이야? 16렙이네? 지금 이제 기대 수명 넘은 거예요. 돌연사 그냥 죽어버려 갑자기.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제일 큰 수, 그러니까 자기가 인지할 수 있는 수가 15인가? 15렙을 만렙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캐릭터를 죽여버리나? 다 키웠다고 생각해서? 그런 의혹까지 제가 가졌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오늘 내일 하는 거야. 지금 수명 다 됐어, 지금. 거의 노묘야, 노묘. 아무튼 요 지하철 타고 갈게요. 저쪽 지하철 갔으니까 요쪽 지하철 타고 가면 되겠네요. 바로 오니까 여기서 타야겠다. 타우렌이 초원에서 몸을 숨길 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솟대를 찾아서 엎드린다. 저희 길드에 만렙 분도 어떤 계세요. 놈이 갑자기 이러는 거야? 난 놈이야. 난 놈이라니까. 하도 짜증이 나 한마디 했어요. 그래, 너 찰난 놈이다. 진격! 진격! 길초. 이 아이디가 있네? 아, 성기사님이죠. 저는 죽었었는데 52렙까지. 매너 어머님도 계시나? 매너 어머님 혹시라도 보고 계시면 오세요.
왜냐면 자동문 축구단 길드 있다가 거기가 이제 아무도 안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탈퇴하셨어요? 아, 53렙. 어, 우리 명문 길드야 이제. 여기 보면 내시도 있습니다. 내시 구경 한번 해주는 게 국룰이에요. 여기 지하철 탈 때. 어, 끝나버렸네. 자기소개하세요. 처음 오신 분들. 자, 다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간 도시입니다. 프렌즈님은 저 뭐였지? 나 이름도 까먹었다. 유비병건 할 때. 아, 여기는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그리핀하고 너무 멀어. 이 대중교통이 환승이 너무 불편하게 되어 있어. 이 스톰윈드는. 그 아이언 포지는 환승하기가 좋거든. 프렌즈입니다. 워스리 중계했었고 현재 3년차 백수요. 7레벨 노움 독거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쓰셨잖아요. 지하철끼리 비교하는데 하이에나 타고 다니는 호드들이 채팅치네? 근데 대도시 그 연결망은 호드가 훨씬 더 발달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소외된 도시가 없어, 호드는. 근데 얼라는 나이트엘프가 지랄 맞아요. 저습지에서 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일 수가 없어. 여기는 언더시티를, 아니 그 호드는 언더시티를 되게 편안하게 가는데 얼라는 다르나서스를 되게 불편하게 가.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나중에 그 여기 스톰윈드에 그거 추가된다고 하던데? 저습지에서 원래 타던 게 대격변 되면서 스톰윈드에서 탄다고? 배를? 근데 나는 그런 것도 좀 재미인 것 같아. 언밸런스. 이번에 해돋이 컨텐츠 보나요? 어디서요? 마크에서 봐요? 와우에서 봐요? 저번에 정기고형님 와우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하드코어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같이 하자고 저희 길도 오세요 말했는데. 슈카형님도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배틀넷 친구니까 접속하고 나가고 막 보이니까 오세요 그래가지고 혹시 뭐 프라이빗하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근데 거의 못 하신대. 아, 감사 감사. 필요하죠. 알사탕. 아, 개복치.
어딨어? 일단 그 퀘스트 완료할 수 있다. 뭐 어디 있는 거야? 아 여기 있네. 개복치. 안녕하십니까. 몸 조심하십시오. 스톰이드 가르 또. 싸우십시오. 자 고고. 뭐 도와줘요. 뭐 도와줘. 강탈자 약탈자. 안내하셈. 다 죽여버리게. 어제 슈카엠 풍엠이랑 방송하던데? 합방하셨어요? 이거 노움 아니에요. 털 숭숭 난 인간이에요. 변신한 거야. 아 개징그러. 이따가 우리 디스커버리 할 때 디스코드 키죠? 그 누구야 오덕님 그 할 거 아니야 그죠? 위에는 좀 덜 났는데요? 모자 쓴 거 아니에요? 스탑 병건재검 스탑 임시 디코 오케이 모자야 아 근데 원래 전사들이 열 관리 해야 돼서 일부 아니 깎은 거 아니야? 깎은 거 아니야? 열 관리 해야 돼서? 근데 왜 사과해? 아이고 뭐 아니 그 개 잡는다고 해놓고 왜 이거를 도와달라는 거야 이게 왜냐면 도와주면은 퀘스트를 깨주잖아요 결국 그 로스난 만큼 월반을 하기 때문에 위험해지고 월반 못하니까 결국 그 개인 교습 그 뭐 개 잡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꼭 개 잡고 어차피 결국 그게 그겁니다 어차피 그게 그거야. 강탈자 이거 잡아준다. 이거 도와주는 게 아니야. 조밥이죠. 자, 하루키야 한 바퀴 싹 돌아서 한 10마리 데리고 와. 시시하다. 그래 쭉 돌아. 시시하니까. 아 그리고 요거. 잠깐만 나 이거 설정할 테니까 하고 있어. 자유 획득. 근데 소리가 안 들리냐? 자 양념 이 자식이 분열시켜 버리고 극혐. 자 쭉 돌아. 법사 있으면 짱인데 안 먹어. 아니 이거 난 깬 거예요 퀘스트 헛간 털어 13렙이야 좆밥이에요 얘네 분열시켜 자 내가 그냥 어그로 다 끌고 올게 자 그냥 들어가 그냥 난입해 자 정신분열 하나 해주고 뿡 너 오케이 야 쟤 튄다 잡아 입구 봉쇄하고 저렇게 잡는 거예요 강탈자? 아 그래요 같이 해요
같이 하면 더 좋아요. 이렇게 파밍 하는 거 아니면은 같이 하면 더 좋습니다. 마법사님이네. 아주 좋죠. 14렙. 고고. 펑. 펑. 또 노움이 된 제이나. 우리 길드원이잖아. 반갑습니다. 하나 걸어드려. 몇 마리 남았어? 네, 죄송합니다. 이거 안 먹었다. 이거 안 먹었다. 왜 안 먹어? 절로 갔네? 지금은 잘 나옴. 아, 이거 잡으러 갔구나. 내가 이거 잡아줄게. 몇 개 남음? 3구 약삼 강구. 몇 렙이야? 16렙. 없는데? 아, 여기 어디 서버냐고요? 막고라 서버요. 하드코어 막고라 서버. 하드코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서버 문 부룩으로 가셈. 문 부룩으로 가라는데요? 어, 저기 있다. 죽여. 쟤도 죽여. 약탈자 끝났고 강탈자만 남았나? 문 부룩으로 가 그러면. 잠시 나침반 주워올게요. 주워오셈. 여기도 정화. 자, 정화. 야, 여기 많다. 야, 여기 왜 이렇게 많아? 공동묘지 엄청 많네. 독수리. 열심히 잡고 있는데. 문 부룩. 전사 수준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하죠? 조금만 떨어져도 아무것도 못해요.
강탈자 여기 천국. 끊어. 오케이 잘했어. 어 추추추.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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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발차기 약탈자 강탈자 약탈자. 자 내가 하나씩 다 해옵니다. 풀링 고약 하나 바르고 법사님 강 두 개 고약 하나 바르고 오케이 끝. 약 약 네 마리 약 저 약 있다. 강 약 약 약 약 약 자 양약 잡으시고 아 고약 바르고 이것도 약이죠? 약 그럼 강 이 새끼가 잡아주고 교교 노상강도 멋있깽이? 어 여기서 퀘스트를 주는데? 뭐야 이 퀘스트는 던전 내 퀘스트인가? 아 그 편지? 편지인가 이거? 어? 현기님이네. 반가 반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편지는 시작해요. 자 보고하셈. 우리는 여기서 이거 하고 있을 테니까 개복치는 보고하고 와. 뭐야 이거? 부셔야겠다. 예. 즐거웠습니다. 뭐였다고? 알았어. 문 열어놓고 가. 못 들으니까. 아 김밥을 배달을 했다고 해서. 침착맨 위상 어디임? 초대해드림. 자 보고 다 했어요? 조두 꺼 여보? 미친 거 아니야? 남편이 조두하는데 조두 끄라고 하는 부인이 어딨어? 우리 사이 이간질 하지 마세요. 오히려 동료야지. 조두 그거밖에 안 해? 자, 빨리 하고 오세요. 아니, 부인이 미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미친 거 아니냐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이거지. 자,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형님들은 처음 듣는 얘기겠지만 제 아내한테 하드코어 그러니까 부부가 같은 취미를 갖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드코어를 같이 해보자 우리 부부가. 그래서 노움으로 아이디 맞춰서 만들었었거든요. 조작을 아예 못해요. 그러니까 WASD로 움직이고 마우스로 오른쪽 눌러서 화면 전환하면서 가면 된다고 했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못했어요. 못하게 됐어요. 아예 게임을 안 해보던 사람이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향기님도 20렙 아닌가? 좋대. 자 이거 그냥 쫙 밀고 여기는 이제 끝이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 그냥 그 오우거로 갑시다. 모다노스 동쪽 그거 오우거들 물리치고 모다노스 평화 지켜주고 거기서 뭐 이탈자가 좀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병건제일관 같은 경우는 16렙이라서 오우거의 어그로를 좀 받아가지고 홈열매는 어디서 모으는 거죠? 몇 번을 지켜줘야 하는 거임? 제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모다노스의 평화를 여러 번 지키신 분은 본인의 생명을 여러 번 못 지켰기 때문에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지켜서 귀찮다, 질린다 뭐 이런 분들은 안 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죽어가지고 모다노스의 평화를 계속 지키는 거를 왜 모다노스한테 뭐라 그래. 안 지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안 죽으면 돼요. 왜 자꾸 지키는 거야? 왜 이렇게 지키는 거냐고. 이 서부 몰락지대 이 노상 이 대피하지단 왜 이렇게 자꾸 잡고 아줌 그 모다노스 가가지고 트로그들 왜 이렇게 잡는 거야 자꾸. 트로그들 입장에서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당신들이 계속 죽으니까 트로그들이 고통받잖아. 그냥 동굴에 잘 모여서 살고 있는데. 어디야 여기에요? 아 이쪽이래. 오케이 자 갑니다잉. 단지 사람을 잡아먹고 싶었을 뿐인데 트로그는. 이 게임 구글 플레이에서 뭐라고 검색해야 나오나요? 아, 제발 알려주세요. 그래도 좋게 봐주셨네. 좋게 봐주셨어. 요즘 모바일 게임 되게 잘 나오는데. 요즘 모바일 게임 이거보다 더 그래픽 좋아요. 와우는 그래픽이 구린 게 아니라 캐릭터가 못생긴 거다. 그러니까 요즘 와우 기준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봐봐요. 뭔가 좋게 생각하니까 좋아 보이죠? 왜 그런 것 같아요? 풀업이라 그래요. 묘하게 좀 좋죠. 풀업이라 그래요. 아하! 아하! 이 자식이 도트를 저항해? 뒤질래? 어? 펄보그가 되셨네? 아 씨바 순간 졸았음. 아직 7시인데
주무실 거면 지금 주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진짜 9시에 주무시면요 답도 없어요. 근데 내일 토요일이니까 조금 바뀌어도 되긴 하겠다. 그러니까 잘 거면 지금 자. 안 잘 거면, 참을 거면 끝까지 참고. 내가 그 형님들 주말 제가 그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득이 흑마가 죽었습니다. 우리 길드원인데 에린숲에서 공주에게 아 저런 저런 바로 나가네. 우리 길드 죽으면 바로 길탈하라고 그 교육이 돼 있거든요. 부득이 사제님 그 디스커버리에도 가입되어 계세요. 지금 저 병건제 일검 도적 이거 세 번째예요. 벌써 도적만 요 연속으로 세 번. 지금까지 한 40번 죽었을 거예요. 본인도 죽으면 길탈하나요? 아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두 번째인데요? 몰라 하루카가 세 번이라고 하던데? 하루카가 거짓말 하겠어? 또 거짓말 하네? 세 번 죽어놓고 두 번 죽었다고 하네? 세 번임. 쪽팔려서 두 번으로. 나 봐봐 사실 확인도 안 했는데 바로 알죠? 이게 평소에 보여주는 이게 신용입니다. 바로 하루카 말을 듣잖아 나는. 아 뭐야 따라오지 마세요. 진격! 진진! 진격! 진진! 진격! 얘 채광한다. 진진! 진격! 낙사 썬더블러프에서 낙사 자국 있어요. 그리고 아이언포지에서 용암에 그 행형 당한 것도 있고. 노상강도 여기 잡으셈. 신작 모바일 게임인가요? 아 노상강도 굿. 자 몇 개 남았어요. 정찰 둘 복면 넷. 변절 마법사? 이건 필요 없는데. 이건 뭐지? 아 이거는 던전 퀘스트네. 여기다 복면 있다. 아! 와, 일로 와. 친구한테 이리로 가지 말고 와. 아, 추추. 복면. 저 어차피 디스커버리 할 때 하나 한 시간, 두 시간밖에 안 할 거예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그리고 그 미라클 방송도 한번 나 깨버렸네. 미라클 방송도 오늘 한번 좀 정해보려고요. 일단 그냥 좀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재밌을 것 같아서.
저는 완. 끝. 복귀. 크리스마스까지 가족들이랑 보내고 미라클을 하는 거임? 그쵸? 26일부터 할지 새해부터 할지 그거는 좀 생각 중. 모단고. 자 하시고 우리는 복귀한. 모단으로 오세요. 새해 카운트다운은 좀 그렇죠. 아니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새해 카운트다운 못할 거 없지. 자 오늘은 뭘 도와드릴까요? 이거 아직도 작은 알 비싸게 팔리나? 시청자가 먼저지. 그럼 또 뵙겠습니다. 이것도 만들고 시청자가 먼저다. 장기후방 3개월. 자 보세요, 장기후방 3개월도 시청자를 위해서 한 거예요. 제가 거기서 장기후방 3개월 안 했으면 접었어요. 진짜 시청자밖에 모르지. 알아서 오세요. 우린 앞에서 좀 놀고 있을게요. 파삭파삭한 하고 있자. 파삭파삭. 내년 라그나로스 아직 안 잡은 거 아시죠? 그거 병건절감 때문에 못 잡는 거예요. 자꾸 죽으니까 잡을 수가 없잖아. 지랄. 긁혔죠? 바로 긁혔죠. 안 긁혔는데? 왜 멋대로 판단하지? 아, 기스도 안 나는데 왜 멋대로 판단하지? 여기 갈 겁니다. 퀘스트 다 받으셨죠? 자, 알아서 오세요. 우리 앞에서 하고 있을게요. 근데 양복님은 못 잡을 텐데? 양복님은 오시는 거 아니죠? 아! 양복님은 탈퇴. 위상만 만들었으니까 탈퇴 내보내기. 고약 바르고 이거 새로 하고. 절벽거미. 아 자다 깼네. 수티 준네 센데? 수티 어떻게 알아요? 수티 전 잡았어요 여기 있는 거. 수티 잡아야 돼요? 수티는 족밥이죠. 그냥 갖다 패면 되죠. 보호막 하고 다니세요. 이거요? 징. 나 보호막 귀찮다고 생각해서 안 했거든? 생각해보니까 30초 가는 성기사 버프랑 똑같네 시간이? 성기사 버프는 꼬박꼬박 하고 다녔는데? 너 왜 이걸 왜 계속 안 걸고 다녔을까? 생각해보니까?
또 노움이 된 제인한테 줬고. 야미. 그럼 수티 앞으로 오셈. 수티다가 썰어줌. 여기 고미사입니다. 이 뒷산에 텔사마 아랫산에 곰이 사는데 식인곰이에요.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잡아줘야 돼요. 수티님 지금 따라다니는데요? 개유치하죠. 병건일체 언제 죽냐? 병건 1세예요. 징. 던모로 에류인 다 돌아왔는데 서브 몰라 긴장해야 되네. 그 중간에 비거든요. 침향봉 님. 그거 비어가지고 서부몰락 조금 맛보던가 모다노스로 가가지고 하는게 나아요. 네, 모다노스 초반, 그 다음 서부몰락 초반, 그리고 킹국수, 그리고 다시 또 서부몰락 지대 조금씩 조금씩 왔다갔다 해야 돼. 뭐지? 예, 모단 가세요. 여기 삽니다, 이 앞에. 캐릭 동선을 아주 잘 깨고 계시네요. 병건제일검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님 계속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여기 안에 살죠? 수티? 여기, 여기, 이, 황금색, 이, 뭐야, 다라이가 정해라는 표시입니다. 스톰에서 포탈 열어주는 사람이 있던데. 근데 스톰하고 아이언포지는 그냥 대중교통 가면 돼가지고 그렇게까지 그건 아니고. 빨리 오셈. 왜 안 오는 거야? 오랍쇼? 수티 그냥 잡아버린다. 확 잡아버린다. 수티 잡아버려? 그냥? 아, 잡아버려야겠다. 네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수티야. 어떡할 건데 네가? 똥구멍이나 보여주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저 사진 한 방 박아주세요. 저 수티 앞에서 사진 한 방 박아주세요. 되게 느리시네요. 저 이미 다 찍었는데. 기념이니까 이리 앞으로 오세요. 같이 찍죠. 기념인데. 아, 고양이 키우시는구나. 어, 나랑 똑같은 거 키우시네? 수티 또 생겼어요. 안 오면 잡아버립니다, 여러분들. 뻥. 아! 어, 저항했네.
지능 3. 치유 안 할 거면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지능의 미명 8 보호고. 바이런 하시나요? 초대 좀. 네. 저 심심해서 벌써 열 마리 잡았어요. 뒤에 시체 보이시죠? 신경도 안 쓰네. 다 오셨고요. 자, 자. 쐐기도 하나 주고. 저 누구야? 향 가셨네? 큐베님, 아 큐베님 이거 뭐지? 드루이드인가? 없겠지? 부셔야겠다. 설마 할 거 다 하고 오는 건 아니겠죠? 움직임이 드래곤볼 레이더에 찍히는 게 아니 분명히 아까 향기 일세님하고 똑같이 가고 있었는데 이상한데 기사님 저녁 식사를 안 하셨다고 해서 그럼 내려야지 택시기사님이 퇴근시간이라고 하면 집 댁으로 같이 갈 거예요? 택시기사님 어? 댁이 그냥 주막이야? 심심한데 한 마리 더 잡죠? 아! 저항하네. 극혐. 아! 어, 이분도 하나? 님도 하세요? 아, 세 명? 아, 아 먼저 하세요. 죄송. 못 봄. 잘 가요. 수고용 리넨 다 올림? 안 올림 오케이 이거 놔야겠다 옷감이나 만들어야겠다 아 왔다 개복치 왔다 이게 형님이 말씀하신 조두입니까? 음식을 놓고 그냥 갔나? 김밥 안 왔는데? 아, 괜찮은 영화 소재가 있어요. 절대 팔찌를 발견한 두 명의 노움에 관한 얘긴데 팔찌를 불타는 병원으로 가져가서 용광로 안에 집어던져야 하는 거예요. 컴플레인 걸고 싶대. 팔찌 원정들을 결성해서 여행을 하던 중에 팔찌의 영혼을 본 블록이라는 멀록과 아홉 팔찌 귀신이 만나게 됩니다. 아니 뭐 팔찌의 그냥 단지 재미만 없을 뿐인데 재미만 없을 뿐인데 컴플레인 일부는 팔찌 원정대라고 하고 2부는 쌍둥이탑 결국 대단원의 3부는 왕이 돌아오다라고 할 겁니다. 아 깼어?
아! 컴플레인 사유가 조두야? 투수형들 이거 어떻게 견딘 거야? 니네도 당해봐. 친해졌어. 나는 여러분들 친해지면 그걸로 된 거예요. 더 큰 외부의 적이 나타나서 여러분들 결속시킬 수만 있으면 난 그걸로 됐어. 자 이제 갑시다. 아까 그 내가 만났던 동부의 그 호드 걔네한테 복수해주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인원이 더 많아가지고 팰 수 있음. 이거 걸어주고 걸어주고 뭐네? 걸어주고 보호막 걸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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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케? 호이케야 뭐야? 호이케인데 이거? 만나서 반갑군. 왜 출발하네? 미란 씨랑 대화를 했는데 우리도 했었어. 미란 씨. 미란 씨가 원래 두 명 있어야 되는데 한 명밖에 없네. 다음에 와. 어쩔 수 없어. 미란 씨 다른 큐 하고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이. 자, 쭈로그 합시다. 트로그 어제 했잖아요. 저 사람 못했잖아. 저 사람 개복치. 아 개복치 했어요? 아 어제 했구나. 이거 메이스트 하다가 해산. 아 여기 오케이 고고. 그 호드 정해 있어요? 복수해. 우리 레벨도 올라갔고 집합. 호드 놈들 어딨어? 아 저기? 집합 집합. 근데 저기까지 가나? 쟤네가? 어딨어? 아 얘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원래 21렙인데 왜 20렙이 돼있지? 어? 레벨이 더 낮아. 21, 20, 22였는데? 자, 공격 전에 출정식. 행대. 병건제 일검. 어, 출정. 출사표 쓰셈. 출사표 낭독. 12월 22일 2023년 차가운 겨울날. 우리 오이는 우리 오이는 생각하는 거 봐. 모던 호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였다. 자꾸 멈춰. 모였다. 그 과정에서 몇 번의 사망과 몇 번의 좌절과 몇 번의 괴로움이 있었지만, 잠깐 저 옆에 다람쥐 처리 좀. 네, 다시. 이제 선제 폐하의 명을 받들어. 한 왕조 부흥의 기치를 세우기 위해. 아, 빨리 해! 오늘 우리 오이는. 모다노스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저 호드 정의 3명을 처단할 것이다. 이상. 아, 네, 끊어졌네.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합해 호드놈들을 물리쳐야 우리 후학들이 안심하고 자라날 수 있는 토대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 왜 저 다 저희가 있는 거야? 하루카 앞으로. 아, 로마 사라졌대. 로마 사라졌대요. 찾아. 찾아. 다시 뒤져. 흩어져. 철라지망. 퍼져. 이제 퍼진다. 퍼진다. 아, 같이 가면 어떻게 절로 가야지. 철라지망인데. 같이 다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몹이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 왔다 갔다 하는구나. 찾았습니다. 북쪽. 아, 여기네. 자, 제일검 쪽으로. 저번에 3대3으로 했다가 저 진짜 죽을 뻔했어요. 피 한 20 남았나? 계속 보고 있어. 계속 따라가. 너무 너무 그 접근하지 마. 죽을 수도 있어. 혼자면 위험해.
시간 끌어. 우리가 가고 있어. 자, 그 징 순서 제대로 박어. 가자마자. 저기 있다. 오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잡아. 빨리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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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빨리 데리고 와. 자, 매겨주고. 누구부터? 정신 분열 해주고, 힐 해주고. 아, 거미 붙었다. 거미, 거미 애드, 거미 애드. 오케이, 한 놈 컷. 고약 발라주고. 티라곰, 티라곰, 티라곰 잡어. 나 때리고 있어. 오케이, 복수했죠? 기념사진. 자, 줄수샘 제 주위로. 호드 길잡이 새끼들. 군가 부르샘. 군가 부르는 것까지. 다른 분들도 다 같이. 자, 노래를 해야 사진을 찍지. 됐어. 자, 요 앞입니다. 초크술이 살고 있는 오거 동네. 자, 긴장 놓치지 마세요. 얘네들은 다릅니다. 말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달라요. 정예에요, 정예. 한 놈 한 놈이 일당 100이에요 한 놈씩 그 포메이션을 잡고 다골방을 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봐봐. 자, 한 명씩, 한 명씩. 자, 우리 초크술까지 갑니다. 용병하고 초크술, 그죠? 매니저 넣어야 된다고? 아, 그 죄송한데 저 지금 매니저 없으니까 다음에 오실래요? 저 어차피 와우에서 못 봐요. 그 저 보실 때 오시는 게 낫고요. 매니저 있을 때 와주세요. 아, 제가 봐야 의미가 있잖아요. 아니 이게 난 자꾸 뒤늦게 매니저 달라는 얘기밖에 못 봐. 자, 좌로 밀착해서. 자, 어그로 안 끌리게. 다 잡을 거 아니잖아요. 다 잡으면 하루 종일 잡아야 돼요. 오케이. 자, 여기가 초크술이 살고 있어요. 그래, 안정적으로 저거까지 잡아. 온다, 비술사. 안쪽 동굴 맞음? 이어져 있는 거 아니야? 이어져 있겠지. 아, 아니구나. 아니네요. 초크술 랜덤 젠 아닌가? 아니요, 초크술 여기. 그리고 하드코어는 젠이 엄청 빨라요.
좆밥이구만. 공대장? 이따가 9시 하는 거요? 아니요, 저 공대장 아니에요. 공대장 따로 계세요. 됐다. 이거 되나? 아, 온다. 얘 온다. 온다. 어, 쟤도 있다. 온다. 쟤도 온다. 기다리 아저씨가 양변 시켜줬어. 오케이. 양변까지 잡아. 자, 돌려차기, 돌려차기, 돌려차기. 꼴까? 아, 뒤에 있었구나. 아, 어, 마늘 다 썼네. 안 죽어요. 요거 구원의 기도도 있고요. 안 죽어요. 물약도 있고요. 한 분 또 가셨어? 누구? 정신분열 쓰면 안 되겠다. 말랑말랑하지? 전사가? 말랑말랑해요? 숨어.
원래 출렁출렁해요? 되게 말랑말랑하네. 아, 좋댐. 한 명. 33렙 선생님이 양변해줘가지고. 아 그래요? 향길새님이 하셨어요? 제이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거야? 아 좋아요. 그럼 우리 힘으로 한거네. 뭐야 초크술 좆밥이잖아. 자 초크술 수급 텔사마에 효수하러 갑시다. 자 나가면서 군가. 이리로. 여기 군가 안에. 저 댐으로 해서 가죠. 이동 중에는 원래 군가 하는 겁니다. 아니 팔을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펼치는 게 너무 웃겨. 여기도 있어요. 한 무리. 자, 위쪽으로 넘어갑시다. 또 이 그 형님들 또 이 경치 한번 보여드려야죠. 이 모단 호수가 인공 호수입니다. 인공 호수. 아니다. 자연 호수인데 막아놓은 거다. 자연 호수인데 막아놓은 거야. 와. 드워프 입에서 이거. 지금 나오는 거 보세요. 얘가 제일 건강하네요. 그럼 한번 봐주시고. 모다노스의 이 즙이 위로 가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가서 이 저습지 삼각주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그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가 요 대륙하고 요 대륙을 또 이어주는 또 중요한 다리입니다. 근데 이제 테러가 일어나서 하나가 무너졌어요. 이 집 보세요, 이 집. 은근히 맵이 크네? 엄청 크지. 이렇게 돼 있지. 나중에 지금 본섭은 뭐 바글바글해요. 막 아웃랜드랑 뭐랑.
근데 요즘에 게임들이 다 워낙 맵이 커가지고. 요즘엔 너무 그거야. 게임들이 다 그냥 이갈고 나와서 옛날에 이 정도만 해도 엄청 그 말도 안 되는 규모의 게임이었는데. 아니 뭐 모바일 게임 아니에요. 홍 대장님 아직 접속 안 하셨다고요? 아직 시간 뭐 여유 있는데 뭐. 아 이거 보고하고 모다노스 평화 딱 지킨 걸로 딱 마무리 짓죠. 와우 그렇게 시간 안 갈아 넣어도 돼요. 그냥 하루에 뭐 한 30분씩 해도 돼요. 사실 하드코어는 갈고 싶어도 못 갈아요. 그 하다가 죽기 때문에 캐주얼 게임입니다. 하드코어는 죽으면 적고 싶던데. 근데 그 미묘한 그 묘한 그 중독성이 있어요. 이게 하드코어 이 그러니까 클래식은 숙제라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면 돼. 도와드릴 일이라도 안. 와자비오 20실버. 텔사마의 모든 주민들이 당신의 공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어. 오우거를 퇴치해주신 덕분에 우린 가위바위 트로그 처치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오. 안녕히 가십시오. 초크술 대가리 반납하고요. 조심해서 가십시오. 이게 그 괘씸한 오우거놈의 머리카락이란 말이오? 아 여기서부터 이제 반지가 나옵니다. 어 나 뭐야. 아씨 구원에게도 써버렸잖아. 반지가 없는데 반지가 나옵니다. 쌌슬. 오 이거 좋은데요? 발. 그럼 또 뵙겠습니다. 초크술 쾌 좋네. 오 발 없었는데. 개꿀. 그리고 마법 부여. 어? 난 발이 없네? 발을 못하네? 자 마부 자 나오세요. 마부 해드립니다. 마부 받으실 분 오세요. 일로 오세요. 마부 받으실 분. 뒷골목으로. 자. 줄. 자. 귀족 기술이거든요. 아이템을 부셔가면서 해야 돼서 가슴, 손목, 망토. 자, 가슴, 손목, 망토 순으로 거래 거세요. 자 준비되면 가슴, 손목, 망토 순으로. 가슴. 가슴은 법사님이니까 어울리는 거. 이거밖에 없네요. 아 하급 마법에 정수가 없네. 아,
재료 준비 좀. 다시. 다시. 방어도 보강 16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자, 다음 손목? 필요 없으면 안 줘도 돼요. 하나만! 하나만 해드림. 재료가 좀 부족해. 근데 자, 대샘 하고 싶은 거 부위 가슴? 자, 아이고 안 했다. 32인데? 32가 더 좋은데? 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자. 다음. 네, 굿즈. 자, 하고 싶은 부위 주세요. 아, 가슴. 자, 다음 하고 싶은 부위. 아, 이거 깨라고? 오케이. 저번에 다 하셨잖아, 이분은. 적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생명력 15. 다시 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갈아버려야겠다. 자, 왜 안 됐지? 안내가 자, 됐습니다. 자, 안 받은 분 없죠? 이건 나중에 갈고. 자, 갑시다. 고! 네. 자, 그리고 따라오셈. 자장나무였나? 장작나무였나? 파나? 원하는 게 뭔가? 아, 안 파네. 이거 있으면 하나 봉 하나씩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자, 끝. 아프리카 유튜브 나머지 두 개는 어디 송출해? 찌지직하고요. 하나는 트위치. 장작 여기?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어, 있네? 또 봬요. 아, 이것도 또 부셔야 하잖아. 잠깐만. 망치 다 했나? 아이고 방맹이. 아, 받기 싫은 말고. 아니요, 끝났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하루꺄? 라는 사람 때문에.
아무도 안 웃죠? 자, 그러면 갑니다. 안녕. 이제부터 이제 심각해지죠? 자, 그 뭐야? 김밥 구하러 가겠습니다. 아, 김밥 이제 왔습니다. 척추 측만이 좀 있네. 자, 예, 자 되세요. 자. 내복을 팔아주세요. 팔면 한 17원 줍니다. 내복? 내복, 아 이거 이런 거 염료가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뭐가 필요한가? 아 표백제 있다. 무슨 색깔? 무슨 색깔로? 흰, 갈, 파랑, 녹, 빨 고르세요. 빨? 자, 빨강. 잘 가게. 자, 빨강. 다음 흰. 흰. 안녕하신가. 표백. 흰. 파랑. 그럼 잘 가게. 자, 어딨어? 흰, 파랑, 아, 흰 할 걸. 자, 굿즈 배포 끝났죠? 갑니다. 안녕.